안녕하세요. 젠만의 별공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티슈 커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를 커버에 쑥 집어넣고 정리만 해주면 어디든 쉽게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단은 겉감 한 장, 같은 크기로 앞감을 한 장 잘라주시고요. 거리용 끈으로 사용할 원단을 겉감으로 한 장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재단 사이즈를 모두 다 확인을 하시고 원단에 너치점도 잘 표시를 해주세요. 겉감에 티슈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선만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티슈 커버의 바닥이 되는 부분입니다.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을 하시고 시접은 가름솔로 갈라서 눌러두세요. 안감도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티슈 케이스의 바닥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서리를 잘 맞추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도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만드는 원단이 있는데요. 절반을 접어 놓고 원단을 대칭으로 접어서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접어놓은 원단의 양쪽 끝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만들어둔 핸들을 중심을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핀으로 고정해둔 부분을 박음질해줍니다. 티슈 커버 겉감과 안감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티슈 커버 겉감을 뒤집어 주세요. 그대로 안감에 넣어서 입구를 잘 맞춰줍니다. 입구 부분 1cm 시접으로 박음질해 주세요. 완성된 원단을 뒤집어 줍니다. 창구멍 부분에서 가장 먼 곳의 원단을 잡아서 꺼내주세요. 겉감을 안감으로 넣어주세요. 입구를 한 번 더 박음질해서 원단을 고정해줍니다. 티슈가 나오는 입구의 원단을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입구 부분을 박음질 해주는데요. 겉감 쪽에서 박음질 해주도록 합니다. 얇은 시접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원단이 서로 갈라지는 부분에선 되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직각으로 코너를 돌아갈 때는 반드시 바늘이 원단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원단을 돌려주세요. 완성입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저기 걸어두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